부산에도 갔다 오고, 네, 서울에서 이제 찍을 예정이고, 그 전에는 계속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을 계속했어요. 아무래도 역할이 이제 형사 역할이다 보니까. 헬스장도 가고, 헬스장도 다니고, 예,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예. 되게 바쁘시게 지내신 것 같아요. 저도 헬스장 다닙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클립이 역할을 했던 때랑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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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달라지신 분이 머리. 혹시 요새 마음의 신경 변화라도 드셔서 아니면 실험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일단 역할이 일단 조금 형사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스타일을 보게 너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도 형사에 어울릴 만한 머리 한번 해봤어요. 멋있어요. 더 멋있습니다. 남 옆에서 더 멋있습니다. 정말 남자답고요. 머리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제 회원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상황 설정 미마음을 보여줘야 해서 상황은 죄송한데 저기 잠깐 말씀 좀 죄송한데 여기 햇빛 쏟아지다 할 때 김정학 씨 제 생일이라고 제 멀리서 이렇게 잠깐 여보세요. 멋져요. 이제 멋있어요. 잠깐. 네. 안녕하세요. 현재하고는 햇빛 쏟아지다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현재를 많이 괴롭혔었어요. 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동생을 알게 돼서 제가 기쁘고요. 또 현재가 이 무료 촬영 가기 전에 같이 또 헬스도 다니고 있고 또 오늘 또 생일이라서 왔는데 고기가 너무 좋습니다. 현재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정학이 형, 네, 바쁜데 고맙고요. 정학이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잠깐만 끊겨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평소 현재님께 궁금했던 사람들을 여쭤보고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는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거 사진 붙어있는 걸 하나씩 빼면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질문을 저희가 현진님께 드릴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진부터 좀 빼주세요. 기타. 아, 기타 취미, 돈, 고민, 도식. 여기 네 개 아는데. 현재님 취미가 뭐 인디자인 타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 새로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요? 촬영하는 취미입니다. 좋은 취미다, 그죠? 좋은 취미예요. 그리고 현재님은 저기
돈이 얼마나 있으며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돈이요? 글쎄,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많으면 부자겠죠. 얼마?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지금 얼마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바다 있어요? 그냥 바다 있어? 바다 있어? 열심히 해야죠. 신나주세요. 그리고 저기 평소에 현대님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돈 얼마나 넣고 다니시는지 얼마나 갖고 다니시는지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오! 해보세요. 부자예요. 너무 많은 것 같죠? 한번 좀 마세요. 체력할 때 음료수 먹고. 5만원씩 음료수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즘 현재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민이라기보다 그냥 이번에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게 고민이라고 하셨죠. 이번에 하시는 구미호 외전이 정말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핸드폰 0번이나 1번에 저장되어 있었던 누구예요? 0번, 0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번, 1번.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예.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왠지 여자친구일 것만 같아서. 그렇죠? 그럼 이따 문제는 정도라고요.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평소 현재님이 좋아하고 즐겨해주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옷을 이렇게 잘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입어요! 잘 입어요! 옷을 좋아하는 대상이거든요.